식사 맛있게 드셨죠? 이제 어려운 시간이네요, 그죠? 졸릴 시간. 자, 이제 우리 2시간 반 남았습니다, 그죠? 2시간 반. 그래서 지금 계약법 강론해가지고 매매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차피 시험은 매매하고 임대차는 무조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매매하고 임대차 좀 자세히 보고요. 나머지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이번에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2시간 반 동안 매매하고 임대차만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631페이지 보시면 제1절 해가지고 매매가 나옵니다. 일단 의의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재산권을, 첫 번째 주의할 점이 재산권이라는 말입니다.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산다, 이것도 물론 매매지만 채권을 사는 것도 뭐예요? 매매고, 뭐 상표권을 사는 것도 뭐예요? 매매고. 다시 말하면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약정하고라는 말인데,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팔겠다라고 청약을 하고 사겠다라는 승낙만 하면 성립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뭐예요? 엑셀.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이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세 번째 주의할 점인데, 대가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요. 그 대가로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게 뭐예요? 매매예요. 만약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또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했다면,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되려면, 교환이 아니라면 반드시 재산권의 대가는 뭐 해야 돼요? 금전이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은근히 잘 틀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2번, 매매 성질. 매매는 대표적인 뭐죠? 유상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낙선 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이고. 4번,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고요. 4번, 대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대금, 금전이어야 한다. 설명이 나와 있죠. 넘겨보시면 매매 성립인데, 일단 낙선 계약이니까 1번, 당사자의 합의가만으로 뭐죠? 성립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청약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계약법 총론 시간에 배운 게 뭐죠? 여기에 뭐 해당하는 거고요. 2번, 매매 성립에 있어서의 특칙에서 매매의 예약이 나옵니다. 일단 의의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매매 예약이라는 얘기고, 성질은 뭐 B번에서 언제나 채권 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이라는 건 특별한 것이 없는데, 문제가 3번에서 뭐가 나왔냐면 종류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약을 함으로써 만약에 승낙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했는데, 요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쌍방 모두에게 다 있다면, 이걸 우리가 쌍무 예약이라고 하고요.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다면, 이걸 우리가 편무 예약이라고 하고요. 예약을 함으로써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키는 예약 완결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것이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면 쌍방 예약이라고 하고요.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다면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약은 많이 하죠, 그죠? 예약은 많이 하는데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는 안 정하죠. 그죠? 우리 밥 먹으러 가면서 식당에 전해서 저희 학원에서 갈 건데 뭐 20명 예약하죠. 이런 건 뭐예요? 예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네 가지 중에 원칙이 필요한데 요 일방 예약이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약을 하면 일방 예약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별말 안 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일방이니까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식당을 예약했어요. 예약을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약 완결권이 있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예약하고 가가지고 저희 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밥이 떨어졌다는 등 자리가 없다는 등 뭐 할 수 없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 우리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형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식당 아줌마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예약 완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인 것이지 그쪽에서 밥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뭘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약을 하면 원칙적으로 일방 예약이고 따라서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는데 예약 완결권은 누구에게만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사 해가지고 매매 일방 예약해서 이런 말이 있죠?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됨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 5번에서 또 뭐가 나오죠? 예약 완결권이 나와요. 의 보시면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예요? 형성권이다. 나와있고 나번 성질에서 A번 또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그렇죠? B번 물론 재산권이니까 뭐 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고요. 넘겨보시면 C번 해가지고 만약에 이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존속기간 A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B 예약 의무자는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의 효과가 뭐가 돼요? 상실되고요. 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뭐에 걸리죠? 제척 기간에 걸리고요.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4번 행사 완번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면 되겠죠. 끝이에요. 그 다음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계약금이 나옵니다. 일단 의와 성질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매매 계약은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하는 뭐죠? 요물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번 계약금의 효력이 나오는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약금이 수행하는 성질 내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어떠한 성질을 갖느냐? 계약금은 어떠한 기능을 갖느냐? 첫째,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증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라는 뜻이고요. 요 증약금으로서 기능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기능이에요. 따라서 어떤 계약금도 반드시 무슨 기능은 수행하게 돼요? 증약금으로서 기능은 반드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중고 문물센터 가서 세탁기를 사러 갔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아저씨 제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살 건데 오늘은 돈이 없고 제가 월요일 날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죠? 계약금이라도 걸고 가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내일 모레 살 거라고 뭘 적어야 돼요? 계약서를 적어야 되는데 계약서 쓰기가 뭐예요?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증거금으로서 뭘 걸라는 얘기예요? 계약금을 걸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증약금으로서의 기능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해약금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뜻입니다. 해약금이 뭐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에요. 생각해 보죠.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요. 계약금을 안걸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계약금을 안 걸면 나중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할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약금이 계약을 뭐할수 있게 해줘요?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뭐죠?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인 거고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준 사람은 보통 매수인이겠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보통 누구죠? 매도인이겠죠. 100, 두 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만 해제는 아무 때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후 착수 전까지만 해약금 물리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보는 거죠.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더 이상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고요.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자,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소급적으로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요.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해약금적 기능이라는 말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할수 있느냐? 이행 착수 전 중도금 지급 시까지만 할수 있고요.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지만 이행한 것이 없으므로 뭐할 필요 없어요?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고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무엇과 상관이 없어요? 채무불이행과 상관이 없으니까 별도로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란 뜻인데요. 이 위약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 배상 예정인 경우가 있고요. 위약 벌인 경우가 있고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그럼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면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그거로 손해배상을 한 겁니다. 따라서 별도로 뭐할 필요 없냐면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면 이거는 벌로서 뺏긴 거거든요. 따라서 계약을 금을 뺏기더라도 아직 손해배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또다시 뭘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위약벌입니다. 두 가지 중 뭐가 원칙이냐면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교부되긴 했는데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손해배상 예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뭐 하진 않아요?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금 욕심을 더 내볼게요. 설명드리기 전에 그 다음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냐면 해약금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여기다가 종류라고 하지 않고 성질이라고 했어요. 종류가 아니라 뭐죠?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냐면 계약금만 있는 거고요. 이 세 가지는 계약금이 수행하는 뭐예요? 기능이고 역할이지 뭐가 아니에요? 종류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별말 없이 계약금을 줬어요. 그럼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기능과 해약금적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증약금 기능은 뭐죠?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기능. 해약금적 기능은 뭐죠? 원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금이 증약금, 해약금 기능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위약금을 한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특약이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별말 없이 계약금을 줬어요. 그러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과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이거를 위약금을 한다라고 뭘 했어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약금으로 바뀐다 그러면 뭐예요? 삼천포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졸리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졸리시니까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이게 들으시면 돼요. 좀 어려워서 시험에 나기 좀 힘든데 자 보세요. 갑이 A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1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보통 계약금이 얼마를 주죠? 10%에서 1억이면 어떻게 해요? 1천만 원을 주겠죠. 1천만 원을 줬고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뭘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다가오는데 잘못 샀다는 거를 깨달아서 아이고 잘못 샀구나. 그러면 이제 을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을이 그냥 아유 그냥 계약금 날렸겠군냐고 뭐죠? 지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을 안 하면 갑은 을에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뭐 하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 원을 내가 뺏겠다라고 내용 증명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달라고 계속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을이 나 이제 계약금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없어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중도금을 지급하게 한 날 안 줘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천만 원을 뺏겠다라고 뭐가 왔어요? 내용 증명이 왔어요. 이때 부랴부랴 나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천만 원을 뭐 했어요? 뺏겼어요. 뺏겼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포기할 뭐가 없어요? 계약금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하실 때 만약에 잘못 산 것 같고 계약금을 포기할 마음이 있다면 확실히 상대방에게 뭐예요? 포기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멀쩡한 계약금 뭐예요? 뺏기고 계약도 뭐 하지 못해서요? 해지하지 못해서 계약 내용대로 뭘 해야 돼요? 준수해야 되는 일이 엽기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 때는 웬만하면은 위약금 투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 때는 뭐예요? 위약금 투격하는 게 좋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 바라고. 계약금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요거 적어드린 거 요 꼭 확실하게 뭐 하셔야 되냐면 숙지하셔야 합니다. 기준 내용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6페이지 오시면 이제 3번 매매 계약의 비용 부담 반씩 부담합니다. 계약 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반씩 부담한다. 결론 기억해 두시고 3번 매매 효력해가지고 1번 매도인 의무인데 1번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갑은 이전 등기와 같은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요. 우측에 나번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답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이 이러한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그 다음에 2.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에서 출제될 만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요 계약금 분야 잘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도 출제하냐면 담보 책임도 잘 출제하는데 문제는 이 담보 책임 양이 많아요. 그래서 637페이지, 638페이지, 639페이지 쭉 많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645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럴 시간은 우리가 없잖아요, 그죠? 민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를 보냐면 646페이지를 펴보시면 제가 표로 뭐 해놨어요? 정리해놨어요. 64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외울 겁니다. 이 표를. 그래서 여기는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냐면 반드시 나올 거다. 반드시 나올 거니까 이 표를 반드시 뭐예요? 외워야 하신다. 그죠? 근데 외우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울 때는 외워요. 근데 한 2, 3일만 지나면 싹 잊어버리세요. 다른 것들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잊어버려도 이렇게 눈에 있는데 이 담보 책임은 특이하게도 2, 3일 지나서 싹 잊어버리면 아주 생소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워지고 잘 까먹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날, 그죠?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요건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틀리지 않고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외울 건데요.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표도 많죠, 그죠? 많죠. 그래서 더 줄여볼게요. 그래서 이 표나 외우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이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생각을 해보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매도인이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요 매도인 지는 책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과 담보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한 건데 두 가지는 뭐가 다르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매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요.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요,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들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불완전 이행인 거죠. 자동차를 받긴 했는데 자동차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면 뭘? 불완전 이행이니까. 저는 만약에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채굴한 후에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추후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채무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현대자동차에 고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뭐죠?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담보 책임이고, 담보 책임의 주된 내용은 매도인에게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 과실이 없다. 무과실 책임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현대자동차에 고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 뭐는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다. 라는 의미에서 담보 책임 뭐가 있는 거죠? 제도적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첫 번째,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외울 거면 정답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요, 요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 선의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X에. 무슨 말 하시겠죠? 이것도 한 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선의의 매수인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X에. 선이면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는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매수인이 모르고 샀다면 당연히 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악인 경우에 뻔히 지가 알고 샀어요. 그럼 알고 샀으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야 할 텐데 우리 민법은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도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란색을 쓴 이유는 아시겠죠? 요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외워보자고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뭐 할 수 있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해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잡해서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최소한 뭐라도 외우셔야 돼요? 요 노란색만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자, 악의 매수인은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 뭐 할 수 있습니까?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죠? 외웠죠? 이 정도만 해도 외웠죠? 그죠? 그죠? 나중에 또 까먹더라도 어떻게 또 외우면 돼요? 그죠? 그 다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척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권리 하자는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요. 물건의 하자는 6개월만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몰랐으니까 언제부터 1년이겠어요? 안날로부터 1년일 거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알았으니까 매매할 때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뭐죠? 1년이겠죠.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니까 항상 언제부터 6월이에요? 안날로부터 6월이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첫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 입장에서 뭐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권리 하자의 경우에 매수인 선임은 당연히 담보 책임 묻는 것이 가능하고요. 악인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에 악의 매수인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누구만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제척 기간은 권리 하자는 1년, 물건의 하자는 뭐죠? 6월인데 선이면 언제부터요?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면 뭐죠? 매매 한 날로부터 뭐죠? 1년. 이거는 뭐죠? 항상 안 날로부터 뭐죠? 6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박스 좀 볼게요. 646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자, 권리의 하자를 보시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선이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악이면 뭐만 할 수 있죠? 해제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사기간에 뭐죠? 공란이죠. 이건 뭐냐면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선이면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행사기간은 어떻게 해요? 안 날로부터 1년인데 악이면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고 언제부터 1년이에요? 계약일로부터 매매 한 날로부터 뭐죠?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선의 매수인에게는 모두 다 인정되지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도 선의 매수인에게는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만 악의 매수인에게는 뭐죠?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행사기간이 공란이죠. 이 말은 뭐죠?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적어드리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물건의 하자 경우는 특정물 종류물 나눠놨지만 나눌 필요는 없고요. 일단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제척 기간은 몇 개월이요? 6개월인데 항상 언제부터요?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 일단 적어드린 거를 뭐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박스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선관주의 의무가 부담합니다. 조심할 거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특정물의 매도인은 목적물을 언대할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선관주의무를 부담해요? 인도할 때까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대금 지급 시기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채무는 동시 이행 관계고요. 따라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뭐 하게 돼요? 추정하게 되고요. 4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현 주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요. 4번 대금의 이자가 나오는데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과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같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다만 매도인은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이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금 이자는. 그 다음에 인도가 된 후에는 누가 점유하게 돼요? 매수인이 점유할 테니까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 대신 뭐는 지급해야 되냐면 이자는 지급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인도 전에는 목적물로부터 발생 과실은 누가 가져요? 매도인이 가지므로 대금에 대해서 매도인이 이자를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 인도 후에는 누가 과실을 수취합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니까 인도 받은 후에는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함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 대금 지급 거절권 해가지고 A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므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B번 그 외에도 불안의 항변이라고 해서 또 별도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이를 염려가 있으면 이때는 대금 지급을 뭐할수 있냐면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다만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상당한 담보를 증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대금에 대해서 공탁할 것을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매수인은 목적물을 뭐할 의무가 있죠? 수령할 의무가 있습니다.